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민과의 소통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께서는 가급적 화장실 외에는 차량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계속해 잘 지켜주시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시민과의 열린 소통 콘서트 일부 순서로 마장면민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식전 공연은 아이랑 밴드의 통기타 연주입니다. 연주할 곡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 바람아 멈추어다오, 행복의 나라로 총 3곡입니다. 여러분, 아이랑 밴드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면에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선사해 주신 아이랑 밴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준 우리 이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의 대표 일꾼 엄태준, 오늘 마장면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성수석 도의원님 그리고 심의례 시의원님 자리하고 계시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과 예, 김학원 의원님은 미리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 우리 성수석 도의원님과 심의례 의원님께 예,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락션은 짧게 누르면 안 되고요. 길게 3초씩. 네, 세 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수석 도의원님. 네, 네 마장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성수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정말 길고 혹독합니다. 이 혹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같이 힘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움에 대처해서 잘 이겨내는 그런 DNA가 있는 민족입니다. 때마침 우리 엄태준 이천 시장님께서도 마장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 현안들을 개발해내고 그 현안들을 같이 풀어가고자 이런 좋은 자리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성수석 도의원도 여기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함께 또 우리 마장면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함께 걸으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심의례 시의원님 네, 마음을 한번 마음껏 안녕하세요 심의례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는데 못 뵀습니다.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주관하시는 우리 또 시장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장 면민을 위해서 저도 구석구석이 정말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국을 진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렵지 않은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돼서 우리 두 분 의원님 내려가시는데 조심해서 내려가시라고 크락션 세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해가 2021년도인데요. 지난해가 2020년이고요. 지난해도 아닌 지지난해 2019년도 9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남쪽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38선 철책 때문에 내려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철책을 뚫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하기 전에요. 우리 저기 단체장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의 저보다 늘 여러분들 가까이서 우리 마장면을 대표해 주시는 그리고 민의를 대표해 주시는 네 분 모시겠습니다. 이장단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지창근 협의회장님 그리고 마장면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김근배 노인회장님 그리고 허정순 주민자치총연합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지윤정 협의회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바쁜 와중에 엄태순 시장님 마장면 방문하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장님이 시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김근배 우리 노인 회장님 좋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회장 김근배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봄을 재촉하는 입춘이 됩니다. 훈훈한 봄바람과 함께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코로나도 봄바람에 눅 녹듯이 다 없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엄태정 시장님이 금년에 화두로 목불 견척이라고 하시고 시정 목표로 하셔서 2000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또 2000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시정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역지사지로 저희 우리 마장 면문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 우리 마장 면의 행복 도시 추구를 조속히 완성하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하여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 저 시장님은 부모님을 친히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 해서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우리 허정순 협의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장
허정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성수석 도의원님, 심의례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이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참신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철저한 예방과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올 한 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축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새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지은정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당면 새마을위원장 지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발전을 책임지고 항상 이천시민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올해는 또 마당면을 위해서 이천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당면은 항상 시장님께서 오시면 변화하는 도시 이천에서 제1순위라고 합니다. 마당면민이 항상 함께하고 이천 시민과 함께이기 때문에 마당발전은 우리 면민들이 만들어가지만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이천시가 발전이 되고 마당면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우리 모두 열심히 한번 노력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무대에 서니까요. 많이 춥습니다. 춥고 이 마이크가 이렇게 차가운 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재작년 9월 15일 날 복숭아 축제를 며칠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정말 이천의 축산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23만 2천 시민들이라면 그거의 두 배가 되는 우리 그 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천을 대표하는 복숭아 축제인데 재작년 9월 15일 날 복숭아 축제를 취소하고서 후일을 도모했는데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4월에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또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로 율만에 있는 사냥 저수지뚝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또 조류독감까지 지난해에는 정말 악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잘 방어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막 터져서 제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위대했습니다. 지난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의 시민들보다도 더 투철한 자원봉사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해 현장에서 우리 이천 시민들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청와대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중앙부처를 모두 망라해서 325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재난관리를
가장 잘하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천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어찌 그렇게 재난관리를 하는데 열정적인지 모르겠다. 우리 이천시를 대한민국에서 재난관리를 가장 잘하는 그러한 도시로 인정하자 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고 축하할 만하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100개가 넘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을 다 평가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어느 공공기관이 가장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평가도 했습니다. 그 평가가 정말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1차는 서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 평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에 암행어사를 파견하듯이 암행평가도 하고 또 그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여론조사까지 해서 총 4단계를 거쳐서 국민행복 민원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1,000개가 넘는 그런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1등을 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비로소 통과되고 12월 30일에 확정 고시된 내용이 우리 이천에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수건 사업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한 고비를 넘긴 그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은 옆에 여주, 양평, 가평, 광주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팔당의 상수원의 그 수준을 밝게 하기 위한 자연 보존 권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생태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모든 규제가 이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선배분들이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 모든 시민들께서 중앙정부에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자연보전권역이 있더라도 그 자연보전권역에 지역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그 특색을 반영해서 독자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중앙정부에서도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그야말로 환경이 중요하고 생태가 중요한데 우리 이천시는 생태와 환경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스마트 반도체로서의 그 도시의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동안은 전원 휴양벨트에 묶었던 이천시를 이제 비로소 용인과 평택 그리고 화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서 이제 반도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천 시민의 수십 년 동안 갈구했던 수건이 풀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신다면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가기 싫어도 물러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끝내고 그 이후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건강의 문제고 보건의 문제인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침해하고 또 생명도 빼앗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이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도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문제가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19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코로나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코로나가 끝내기 전에는 우리가 원인도 분석해서 대책까지 마련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올해 그 노력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에는 요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고 보셨겠지만 가장 큰 화두가 GTX 노선이 우리 지역에 오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GTX A, B, C, D, D 노선까지 발표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D 노선은 4월에 공청회를 마치고 6월에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김포에서 하남까지 GTX D 노선이 끝난다고 하는데 하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넘어서 이천 여주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광주시장과 여주시장님과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시민들과 마음을 합쳐서 또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하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까지 GTX D 노선이 연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고 반드시 6월에 확정되는 그러한 계획안에는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겠다면 힘차게 크락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여러분과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장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사전에 건의 말씀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말씀드리면 먼저 비상등을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건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번호 5451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5451? 네, 시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정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도로 대화의 장을 준비해 주신 신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건의사항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마장면 둘레길 교량 가설 사업권입니다. 네. 위치는 덕평리 612번지 1원으로
호법으로 연결되어지는 복화천과 해월천을 연결하여 가까운 이웃인 호법의 둘레길과 연결이 되어지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과 이천 구간의 광역 자전거 도로망과도 연결되어 마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영화를 즐기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마장의 숙원 사업인 마둘길 교량 가설 사업을 건의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뵐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 하천길을 따라서 걸을 때마다 예 그쪽을 쭉 돌아서 왔던 그 불편함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주셨고 지금 재차 이렇게 건의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마장면 주민들의 그 숙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마둘길 교량 건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민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2659 시민 여러분.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교 1위 2장 김재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천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가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의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려오니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랑산 둘레길 조성 사업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의 제1경인 도랑산을 남녀노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상 부분에 암벽에 위험 사고 때문에 철조망으로 차단되었고 코스의 안전으로 때문에 산행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산은 산의 특징은 보면 산을 한 바퀴 돌아 둘레길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긴 정상 등산로를 연결이 되어서 연결된 산단로를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결비를 100% 연결하여 멋진 포토존 등 만들어주시면 최고의 명산 도랑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시장님께 시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드람산 자주 못 가고요. 전에 갔던 기억이 벌써 한참이네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기억에 따르면은 그 마지막 돼지굴인가요? 거기 가는 그 코스가 이렇게 막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걷는 길이 불편하고 단절된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확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심지어 도드람산은 직접 올라가보시고 확인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민 여러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1410 시민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천리는 마장 택지지구로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시가지와 중시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심 경관의 구조화와
준이 현재 불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일한 구로에서 택지지구 도로변은 대전선로에 지중화가 된 반면 구시가지는 지중화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부디 저희 주민들의 그 수원 사업인 지중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거고요. 우리 마장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그 중리 신도시 행정타운 거기를 개발하는 데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이 다 지중화가 안 되든지 양쪽이 다 되든지 해야 모양이 균형이 맞을 텐데 한쪽만 되어지고 한쪽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한 그 부조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신도시의 사실은 주민과 또 건너편에 이렇게 정비가 안 된 그 구도심에 사는 또 주민 간의 형평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이 2010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그 지중화 그 요청 수요를 가지고 또 반반의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고 한전을 설득을 쳐서 순서가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4099 어디 계신가요? 비상등 깜빡깜빡 부탁드립니다. 역평이를 맡고 있는 이장 김우영입니다. 오늘도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시는데 마장면을 찾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 그 덕평12의 건의사항은 덕평12는 그 덕평IC가 위치한 마을로서 주변 그 대형 물류 창고와 함께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사고 위험이 번번하게 연출되고 있는 도로 여건이 있어 위원장님과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한 내용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하여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덕평IC 부근에는 그 물류창고 차량과 주민 차량이 교차하고 대형 차량들이 합류하는 양쪽 터널 앞에 여러 갈래 이제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차량 간의 그 신호 역할이 없는 구조로서 잦은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 기능이 있는 그 저 회전 차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은 그 신호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거로 안전하게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그 면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 모시고 그 설명 듣고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못다하신 건의사항 있으시다면 고견 또 마장면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엄태준 시장님과 권덕상 마장면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면장님부터 하셔요. 안녕하십니까. 마장면장 권덕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마장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참석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마장면민 여러분과 도시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시민이 주인인 이천에서 안전한 마장면, 행복한 마장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모든 가정에 입춘 대길하시기 기원합니다. 따뜻한 봄날에는 코로나19도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엄태준 시장님을 모시고 면민들과 마들길도 걷고 학생들과 정담을 나누며 등하굣길도 함께 걷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장면에 부족함 없이 예산 지원을 해주신 엄태준 시장님과 도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자주 면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박수 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뭐 긴 말씀 드렸으니까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거고요.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올해는 코로나 종식을 시킬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도 우리 이천시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종식하고 나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이겨나간다면 멋진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장면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